네, 안녕하세요. 울산대 축구단구 키퍼 김승규입니다. 1등을 하셨고요. 6월 1일에 이제 뽑히셨군요. 출간 통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성적이 좋았을 때 뽑히면 좋았을 것 같은데 성적이 좀 안 좋은 상태에서 뽑히게 돼서 네, 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주전에서 2대0으로 이겼는데 유준수 선수가 자책골을 넣었거든요. 옵사이드 판정을 받긴 했는데 옵사이드인지 몰랐는데 되게 막 원래 알았던 것처럼 하고 있길래 네. 그래가지고 그냥 장난식으로 던질 것 같아요. 경기 끝나고 뭐 따로 얘기는 없었나요? 네? 경기 끝나고 따로 얘기는 없었나요? 봤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표정이 완전 못 봤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업사이라고 말해주니까 그때 이렇게 보고 웃던데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북전은 그때 미얀마전이 끝나고 이틀 연속으로 바로 출전을 했는데 어떤 심정으로 출전을 했는지. 그때 잠을 거의 한 2시간밖에 못 자고 경기를 했는데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얼굴에서 다 피곤하게 티가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때 그냥 어떤 정신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경기에 형들이 먼저 나가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경기장 들어가서 빨리 적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했고. 요즘에 K리그 하면 또 떠오른 골키퍼는 김승규 선수랑 권우태 선수인데 그때까지 계속 이본명 선수가 라이벌이라고 밝히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청소년 대표 때부터 계속 같이 커오고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이 한 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하고 승태형은 뭐 라이벌이라고 보기엔 지금 이제 그렇게 구도가 많이 잡혔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뭐 경기를 뛰면 그런 신경을 쓰이는데 뭐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또 인터뷰에서 K리그에서 가장 맡기 힘든 공격수는 이동국 선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혹시 이동국 다음에 또 맡기 힘든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동국 선수 다음에? 네. 솔직히 이동국 선수보다 제가 신우경이랑 상대팀이었으면 진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신우경 연습 때도 그렇고 네. 자체 게임을 뛰어도 상대편을 하면 진짜 맡기 힘든 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동국 선수가 아니면 신우경을 가벼운 질문들인데 머리 스타일이 아무리 다이빙을 하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계속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네. 특히 남자 팬들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머리 스타일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머리요? 네. 스프레이 뿌리고 나가면 고정이 되는데. 아 그냥 왁스 바르시고 네. 스프레이 바르고. 네. 똑같네 남들하고. 네. 하성민 선수가 4월달 선수로 뽑히셨거든요. 그때 네. 인터뷰 때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는 선수가 누가 있냐고 하니까 김승규 선수를 뽑으셨어요. 이 발언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또 원하는 이상형이 또 있다면 성민 형도 그렇고 요즘에 형제도 그렇고 계속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가기 싫은데 왜 계속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아직 생각이 없는데 형제도 그렇고 계속 보내려고 해가지고. 언제쯤 하고 싶으신지. 저요? 네. 일단 여자친구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부터 만나고 생각을 하려고. 금승규 선수의 뭐 외모나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한명범 선수가 뭐 아유 승경만의 스타일이 있죠 이러면서 제가 뭐 승경의 외모를 가진다면 뭐 그만큼 좋은 일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터뷰 말고 물어봤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한범이가 원래 잘생겨가지고 네, 인기도 많고. 승경의 가게에서 한번 알바를 하셨거든요. 네. 네. 알바는 어땠는지, 뭐 승규 닭강정은 한번 드셔보셨는지. 아니요, 닭강정은 못 먹었어요. 그때도 다 팔려가지고 네. 전반 끝나고 오신 분들한테 못 팔았는데 알바를 처음 해봤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이 오시면 가게를 한번 차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추가 됐으면 하는 음식은 제가 소세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닭강정 말고 그것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골키퍼로서 롤모델이 있다면 혹시 누가 있을까요?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제가 봐왔던 골키퍼는 맨체스터 시티의 조하트 선수나 뭐 슈제치니 선수 같은 선수의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어떤 점을 담고 싶은지.
그냥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스타일의 골키퍼고 그런 저랑 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동영상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매 경기 많은 팬들이 오셔서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데 꾸준히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저희 팀은 홈 경기에서는 웬만하면 안 지고 꼭 응원하러 와주시는 분들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다음 홈 경기부터라도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경기장에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전북전에 제 팀 희성이가 경기를 뛰다가 뭐 작년에도 큰 부상을 당했는데 올해도 전북전을 뛰다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 경기장에서는 올 시즌 볼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저희 팀을 위해서 경기를 뛰다가 다친 만큼 팬분들이 희성이가 빨리 그라운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